국가 예방접종에 따른 도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예방접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8세 이상 227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이중 2분기까지 접종하는 우선 접종 대상자는 65만 4,300여 명입니다. 먼저 3월부터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내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되며 코로나19의 치료 병원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등 7만 2,600여 명을 접종합니다. 5월과 6월에는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종사자, 65세 이상, 의료기관 보건 의료인 등 58만 1,700여 명을 접종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중으로 포항 남구의 실내체육관 접종센터 한개소를 우선 설치 운영하며 6월 이후 23개 시군에 23개 수에 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설치 후보지에 대한 24개 수에 대해 자가발전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인근의 응급의료기관 연계 여부 등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접종 여부 확인 후 지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하게 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부신문TV 이지윤이었습니다.